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여자친구 안녕? 안녕, 여러분 안녕. 오늘은 어떤 배틀 상대가 있을러나? 내 노래 배틀 상대를 누구일러나? 만나볼까? 보자. 어? 큰일 났어. 뭔데? 우리 아빠가 우리 상이 방해한다고 암살자를 보냈지 뭐얌? 장인 어른께서? 피코라고 하는 암살자를 보냈어. 그 피코라는 남자애가 날 죽인대? 응, 너 죽인대. 왜 죽인대?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? 아니, 네가 나랑 사귀잖아. 아니, 그래서 뭐 질투라도 하는 건가? 일단은 너네 아버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. 네. 여자친구. 어? 회장님이 말씀하신 녀석이 이 녀석이었구만. 나를 죽이러 온 암살자? 그럼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적수는 되지 않을 거야. 내가 저번에 장인어른 이겼다고 장인어른이 나한테 복심을 품고 있었구만. 맞아, 넌 너무 잘했거든. 그래서 내가 왔지. 과연 그래도 저를 이길 수 있을까요? 물론이지. 빠르지만 이 정도는. 못하는 것 같은데. 이 정도는 시근증 먹기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. 자기야. 뭐? 자기 남편, 남편 아니지.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야? 우리 아빠가 너한테 징계 쪽팔려가지고 고용해서 암살자 고용해서 널 없애려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맞아, 넌 어쩔 수 없을 거야, 내 실력에. 아니, 생긴 대로 치는구만. 넌 생긴 대로 못하는구만. 이 키도 작은 게? 너도 공할만한 게. 덤벼. 야,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키 큰 거다. 덤벼. 그래, 오늘 내가 2m 정도 되는 걸 보여주지. 오, 새로운 노래? 신나는데? 타! 오! 짤막 소식을 알려주자면, 피코가 이 게임에서 인기순위 거의 3위래. 아, 인기가 많다고? 날 좋아하는 여자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.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? 얼굴도 못생긴 게. 내가 너보다 100배 잘생겼다 보고 말해. 거참. 쟤는 널 왜 좋아하니? 여자친구는 내가 키 커서 좋댔어. 네가 키가 크다고? 깡딸보 아몬드야. 뭐야호. 근데 여자친구 아깝니? 내가 아깝니? 당연히 네가... 여자친구가 아깝지. 난 네가 더 좋은데. 뭐? 나 사귀어 주겠니? 이 자식, 노래를 더 열심히 불러서 짓눌러 줘야 되겠구만. 열려 부리는 거냐고. 내가 이기면 네 여자친구는 내가 갖는다. 이럴 수가. 여자친구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건 필요 없어. 그냥 내 거라고 하면 내게 되는 거야. 이 녀석 봐라. 랩을 잘하는데. 저 녀석 암살하러 왔으면서 랩을 하고 있군. 후. 다행이다. 설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? 끝이다. 아닌데. 수고했어, 피코. 넌 날 죽이지 못했다고. 세상에. 이럴 수가. 한 번 더. 이번엔 아직 좀 안 끝났다. 피코, 이번엔 새로운 비트를 갖고 왔군. 들어와라. 내 랩 실력으로 끝내주지. 드랍 더 빗. DJ 킥댓. 이 녀석 봐라. 보통 랩 실력이 아닌데.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쇼미더머니에서 한껏 해줬다고. 파이널 무대까지 가버렸지 뭐얌. 네, 피코 목소리 되게 굵다. 멋있는데? 그니까.
난 되게 여자친구도 이제 나한테 넘어오는 거. 너 여자친구... 말고 저 아바타 얘기하는 거잖아. 내가 피코야. 저 여자친구가 날 배신했어. 아니야. 너밖에 안 보여. 화이팅. 내 네 목소리는 꽤나 모기 목소리가 꾼 그래. 오 목소리 멋있는데 진짜? 어 진짜 멋있다니까. 이러니까 이 목소리 3이지. 오. 이것도 보통이 아니구만. 과연 나 프리스타일 황제인 피코님을 이길 수 있을까? 이 녀석 쇼미더머니는 나갔구만. 그래 옆자리에 있던 그 덩카이엇이랑 어 친구 먹었다 이 말이야. 이 녀석 봐라. 내가 바로 피코 지코를 뛰어넘는 피코님이시다. 어, 수고했어 피코. 정말 뜨거운 그래. 랩 배틀이었다. 그래 우리 친구하자. 합격 그래. 목걸이는 너에게 줄게. 그래 우리 친구하자. 후. 네 어쨌든 오늘 여자친구가 보낸 암살자를 물리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기야. 어? 이분은 누구셔? 이번엔 우리 엄마인데. 뭐?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. 근데 어머님이 좀 많이 무섭게 생겼네. 생기셨네. 어. 아빠랑 닮았어. 그래서 꼭 보러 가야 될까? 아니, 꼭 만나야지 우리 엄마도.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궁금해 하셨는데. 알았어 한번 뵈러 가보자. 아. 아유 어머님! 저 왔어요 저 왔어요! 아 그래? 아니 우리 엄마 무슨 왜 저래! 우리 딸이 옆에 피터는 누구? 아 저는 남자친구예요. 저랑 좀 어울리죠? 여자친구를 참 이쁘게 나가셨어요. 아유 우리 딸이 나를 닮아서 조금 이쁘긴 하다만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빠랑 엄마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요? 자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주겠나? 그건 안됩니다. 근데 아, 그 어머님 뒤에 계신 그 선글라스 쓰신 분들은 누구세요? 아 우리 회사 직원들이래. 아, 도대체 여자친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. 여자친구는 멀쩡하게 이뻐가지고 왜 나 엄마랑 많이 닮았어. 머리카락 봐. 그래 아무래도. 우리 일심동체야. 아무래도 악마인 것 같아 부모님들이. 너 우리 딸 화장 지운 거 봤니? 못 봤는데요? 어? 화장 지우면 나랑 똑같아. 어? 뭘 어야 이 기집애야. 어?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너 집에 있을 땐 엄마랑 아주 판박이라고 부모빵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잖아. 근데 우리 엄마 인기 많으시긴 해. 그래 아 옆에 있는 사원들도 월급 대신 내 웃음을 사가잖아. 아 네 근데 이쁘시긴 하네요. 관리를 아름다우셔. 운동을 많이 하시나봐요 어머님. 아, 근데 자네 얼굴을 좀 쫙 스캔을 해보니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가는구만. 어 저를 설득하시는군요. 멋있다 우리 엄마. 네.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. 아들이요? 어? 우리 딸. 따님은 우리 저에게 딸은... 따님은 저에게 푹 빠졌답니다. 어떻게 믿지? 너 저 사람 좋아하니?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. 엄마는 안 돼. 저런 난쟁이랑 사귀면 안 된다. 말하는 것도 봐. 어떻게 저렇게 어른을 공격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? 많이 화나셨네. 아, 썰 담아서 부르시네 노래들. 어머니 이제 받아주시죠. 왜? 저랑 딱 어울리는 여자입니다. 아닌 것 같은데. 틀리지 마. 버겁지? 버겁지? 버겁죠? 능력 없는 거 들켰죠? 우리 딸 못 넘겨주죠? 인정각 나왔죠? 아 어머니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네. 파이팅!
틀리지 마. 틀릴 때마다 딱 콩이야. 지금 보니까 나랑 목소리가 좀 잘 맞는 것 같구만. 나는 어떤가? 뭐? 네? 엄마 미쳤어요? 나랑 목소리가 좀 잘 맞는 것 같은데. 어머님과 천상에 지금 뛰었쯤. 뛰었쯤. 마음에 질지도? 어머님 저랑 노래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러게 말이야.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다. 근데 할 말이 또 있으시다고요? 어 그래. 무슨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 되겠구나. 일단 게임 시작돼버렸으니까 해야 된다고. 어 무슨 말을 하지? 정말 어 너는 좀 그렇구나 애가. 이제 어, 오늘 저녁은 뭘 먹지? 엄마 나는 돼지 불백 드세요 어머니. 자네 불백 좋아하나? 근데 그 아버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? 아, 우리 그이랑은 말이지 염라대왕님이 소개를 시켜줬어. 염라대왕님? 이거 완전 악마구만! 소리를 아주 지어내는구만. 염라대왕님하고 만났어? 같이 섬자리를 봐주셨단다. 그렇지. 여자친구는 사람인가 악마인가? 오! 오 어. 이 정도 내줘야. 아니 모션이 어디셔? 오! 오 이걸 받아치다니 꽤나 괜찮은 녀석인 것 같기도 하고. 오죠. 끝. 오! 이걸 받아치다니. 괜찮아, 잘하고 있어. 우와, 자네 좀 하는구만. 어, 근데 이걸 받아치면 진짜 잘하는 걸로 인정하고 우리 딸을 주도록 하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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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. 잘했어, 잘했어. 화이팅. 너희 어머님 좋으신 분이다. 그래 우리 딸을 뭐 차려보렴.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. 아 자기야. 자기랑 사귀는 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아직 멀었어. 너무 힘들어서 그래. 아직 모든 인물들이 깨부수지 못했다고 스테이지를. 어 정말 미안해. 어쨌든 아, 여러분들 오늘 어머님의 아니, 여자친구의 장모님도 만나봤는데요.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분은 다음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.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